아까 수업 방해하는 행위가 잠자는 것보다 더 잠자는 것이 수업 방해보다 더 위험한 행동인 건왜 그렇다? 자살을 가능성이 자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께서 나가시면 당황하십니다. 얘네들 도대체 왜 이래?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낯선 행동에 속에 뭐가 있어? 우울감이 있어. 내 우울감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주셔야 돼? 자존감 높여주시고 그게 답이다. 그럼 마을 교사의 사명은 뭐예요? 우리는 모아서 뭐 하러 간다. 예. 자살 예방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, 우리가. 네, 학교의 구원군입니다, 선생님들이. 근데 애들이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은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합니다. 이미 쓰레기통이라는 걸 자각하셔야 돼. 어떻게 해야 돼? 비우고 닦고 말려야 돼.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.